1일 탄천물재생센터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하수이용 지역난방 공급설비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포스코에너지가 탄천물재생센터에서 방류되는 하수처리수의 폐열을 재활용해 강남 지역 2만 가구에 난방열을 공급하는 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탄천물재생센터는 강남 지역 4개 구와 하남시, 과천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일평균 80만 톤가량 처리하는 시설로 이번에 준공된 열공급 시설은 센터 내 방류구 인근 지하에 1,434평방미터 규모로 설치됐습니다. 이곳에서 연간 생산하는 열에너지는 20만 기가칼로리로 강남 지역 2만 가구가 난방용 에너지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버려지는 에너지를 모아 재활용하는 탄천하수열 이용 지역난방 공급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4만 4천 톤 절감을 통한 소나무 32만 그루 상당의 식재 효과가 기대됩니다.